작년 9월쯤에 저희 아빠가 부상이 있으셨어요. 집 앞에서 새벽에 넘어지셨는데 그게 목뼈가 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입원을 하셨고 큰 수술을 몇 차례 하게 되셨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저는 촬영을 시작하게 됐죠. 아이엠쏘리 강남구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드라마 촬영을 병행하면서 아빠 투병 생활을 지켜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가 바뀌고 올 초가 됐어요. 날씨도 춥고 그 겨울에 마음도 춥고 그러니까 이제 버틸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우울증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속이 상하고 힘들면서도 막 그런 정리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되게 괴로울 정도로 아침에 눈을 떠서 촬영장을 가야 되는데 웃으면서 어떻게 스태프들한테 인사하지? 어떻게 웃으면서 밝은 연기를 내가 오늘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아지고 되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되니까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교회에 뭐 리더로서 아니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바닥인 것 같은 거예요. 나의 믿음은 다 가짜였던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 시기에 이 찬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촬영 중간에도 되게 많이 반복해서 듣고, 그러니까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을 좀 많이 들었어요. 뭐이 찬양 외에도.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다시 내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스스로 되게 의아했어요. 이 찬양은 뭔가 가사가 위로를 해주는 가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인데 왜 회복이 임할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내가 너무 이 상황이나 마음의 형편이 너무 바닥이고 무너져 있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 높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면서 제 마음에도 다시 빛이 임하더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이서에서 먼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아빠가 그렇게 힘든 상황이실 때 제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자꾸 더큰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안 도와주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들을 회개하고 지금 아빠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아빠를 살려주실 거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거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럴 내일을 미래를 믿는 게 아 진짜 믿음인데 내가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것에 정말 회개를 하게 됐고 그리고 말로만 믿는다 믿는다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저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제약을 멀리 옮기셨도다. 그게 되게 저를 향한 말씀 같았고 그리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만큼 이제 저를 참아주셨다는 게 또 와닿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도 지으셨고 우리 아빠도 지으셨고 그런 우리 가족에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가사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해 하사 그 지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베풀
송축하리다.